딱 맞네요. 돼지고기 김치찌개 딱 2인분입니다. 김치는 3분의 2쪽 넣고요. 돼지고기 200g.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달군 냄비에 달달달달 볶다가 육수 800ml 넣어주세요. 그리고 돼지고기가 다 익고 나면 양파 1개, 대파 1대, 청양고추 빨간 거, 파란 거 하나씩 이렇게 넣었어요. 된장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니까 딱 맛이 아주 딱 간이 맞네요. 김치찌개 완성입니다. 작년 묵은지로 만든 김치찌개 맛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간단하게 만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. 추운 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집밥은 사랑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